일단 2라운드 진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기쁘고 또 근데 하지만 이제 바로 2라운드 경기가 곧 있으면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또 준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패치가 한 단계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게 바뀌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이제 패치가 바뀌고 첫 경기여가지고 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생각한 대로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티언 이제 선수들이 워낙 이제 챔프 폭이 넓기 때문에 다전제이고 해서 뭐한 가지만 준비했다 이런 것보다는 오늘 이제 준비한 거를 오늘 이제 경기력이나 뭐 컨디션 뭐다 여러 가지 뭐 고려해서 어떠한 조합이든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일단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선수들이 워낙 챔프폭이 넓기 때문에 일단 뭐 라인전에 대한 뭐 그러니까 뭐 밸류픽이든 뭐 나중에 뭐 진짜 라인전이든 이런 거는 다 고려해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처음부터 뭐 어떻게 뭐 뽑는다 이런 부분보단. 일단 다전제에서 많이 졌고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걸 알았는데 이제 오늘 막 숫자로 봤을 때 647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숫자로 봤을 때는 되게 진짜 그게 벌써 그 작년 제 그때 월주가 벌써 그 정도 됐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뭐 그런 진 패배 과정 속에서 베리 선수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배워가지고 인게임 쪽으로든 외적으로든. 그래서 뭐 오늘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4세트 때 솔직히 뱀픽이 끝났을 때 이제 많이 유리하겠다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경기 과정에서 좀 바텀이 생각보다 더 라인전 이득을 많이 봤어가지고 탑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그냥 시간만 무난하게 흘리면 이기겠다 생각했는데 뭔가 발언 때 사고가 좀한두번 정도 났었어가지고 생각보다 잘안 됐어가지고 이제 좀 생각보다 힘들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한타에서 그래도 팀원들이 잘 이제 딜러 세 명들이 잘 때려줘가지고 다 잡아서 이겼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1라운드도 있고 뭐그 다음 라운드도 있지만 뭐 이제 스몰더라는 픽과 뭐 지금 이제 뭐 아지르 구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제일 크게 봤을 때 KT라는 팀을 봤었을 때는 좀 이제 4세트 정도까지 갔었을 때는 굉장히 오늘 경기력이나 이전에도 그랬었지만 좀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거 부분을 좀 고려하고 또 나머지 팀원들이나 이런 조합 생각했을 때좀 그런 방향성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세나는 지금 조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할수 있는 보디오도 많고 그리고 조합적으로 상체랑 합쳐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조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고평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뭐 담원이라든지 하나 같은 팀은 세나를 좀 원래부터 선호를 안 했어가지고 뭔가 그런 팀들 상대로 할 때는 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각오는 2라운드 때 이제 두 팀한테 다 졌었었는데 네. 각오는 어느 팀을 만나도 이긴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지금 또 이제 그전보다 지금 선수들 폼이 더 오르고 있다고 전 느끼기 때문에 어느 팀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거 이기는 모습을 또 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목표는 우승이기 때문에 어디 팀을 만나도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팀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번 패치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경기하기 전에도 그렇고 KT만 이기면은 진짜 무조건 진지하게 다른 팀이 다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겨가지고 연습할 때도 그렇고 KT 이겼으니까 다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2라운드에서 누굴 딱 근데 사실 두팀다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하고 두팀다 되게 잘하는 팀을 생각해서 예 누굴 만나든 뭐 저희 스타일대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경기 내용과 동일하게 오늘 이제 다전제이기 때문에 흐름을 보면서 뭐 이제 수정할 건 하고 뭐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기에는 이제 풀고 가는 부분이 더 좋게 나올 것 같아서 오늘처럼 좀 경기하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부분에서는 뭐 개개인의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팀적으로도 좀 이제 다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팀 전체 폼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예전부터 인터뷰에서도 말하고 방송에서 말하고 했는데 진짜 리신이 진짜 제일 예쁘다 했는데 팬분들 잘 안 믿더라고요. 전 진지하게 리신이 제일 예쁘다 생각하고 진짜 리신 네 좋다 진짜 예쁘다 생각합니다. 제일 일단은 패치가 바뀐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면은 길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제 패치가 바뀌면은 뭐 조합도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챔프들이 조금 바뀌면 아예 조합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패치가 바뀐 뒤에 좀 이제 그래도 여유 시간이 있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어서 그냥 하면 근데 패치 버전이 또 중국 팀하고는 달라가지고 또 이제 팀들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은 좀 이번엔 좀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뭐 패치가 바뀌어서 준비 과정이 길면 좋긴 하지만 뭔가 결승까지 3주 동안 뭔가 3주 동안 결국 뭔가 그냥 3주 동안 결국 떨어지는 팀도 생기고 이제 중국 팀이랑도 연습을 하는데 중국 팀이랑 또 버전도 안 맞고 뭔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뭔가 3주를 그렇게 알차게 보내는 것 같진 않고 뭔가 며칠 날리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뭔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쉽진 않고 네 뭐 장단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뭐 정말 대회 때도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밴으로도 나오는 거 보면은 되게 좀 다른 팀들 평가로 보면 좀 그래도 높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준비해 주는 정말 선수들, 스태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서머 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 준비하면서 저희 팀 되게 폼 많이 올라오고 있다 생각해가지고 네 이제 일단 최소 경주까지 갈 수 있게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